이거 깜짝 놀라실걸?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방금? 킥! 나오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입니까? 이상훈 TV가 개국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뭐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썸네일 보고 굉장히 반가워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슈퍼전대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우주특공대 파이어맨! 저뿐만 아니라 저와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상추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죠. 3대장, 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요 시리즈는 우리 시대에 대부분 다 봤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린 상추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SPD, 미라클포스, 엔진포스, 정글포스, 매직포스, 캡틴포스 요런 애들의 선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시맨이 89년에 대형팬들 수입을 해서 이제 비디오로 나오고 90년에 바이오맨이 프레시맨 2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프레시맨 후속작인 줄 알고 있는데 바이오맨은 프레시맨보다 2년 선배. 그러니까 8대 바이오맨, 9대 체인지맨, 10대 이제 프레시맨, 11대가 이제 마스크맨.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 정식으로 리뷰할 녀석은 최근에 발매된 반다이 슈퍼 미니프라의 바이오 로보와 바이오 드래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아 있는 바이오 로보 원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DX 시리즈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정식 발매품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미개봉은 아니에요. 상태 좋은 녀석을 잘 패킹을 해놓으셔서 저는 이제 보물창고라고 부르지만 제가 자주 가는 일산의 로봇창고 카페 사장님께 좀 빌려와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슈퍼 메이저와 네, 쉴드도 보이고 1호, 2호가 상반신, 하반신이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 미니프라 시리즈도 같은 반다이고 요거를 좀 오마주했기 때문에 박스가 같은데 이렇게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신기해서 빌려왔는데 올림퍼스에서 이렇게 나와줬는데 바이오맨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밑에 울트라맨이 오토바이 타고 있어. 특촬물의 3대장이 대표적인 게 이 슈퍼전대 시리즈와 이 울트라맨 시리즈 그리고 가면라이더 시리즈지 않겠습니까? 아니, 특촬물을 섞어놨나? 실제로 보면 안에 바이오맨과 네, 울트라맨과 오토바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뭔가 조금 스티커스럽고 좀 약간 조악하고 약간 짝퉁?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슈퍼메이저도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한국말로 표지가 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빌려왔고요. 야, 진짜 옛날에는 이거 비싸서 사실 구하지 못했는데 이제 비교적 싼 가격에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녀석입니다. 바이오 드래곤! 요게 이제 가격대는 10만 원이 조금 넘어요.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나 요런 이제 스토어에서는 벌써 20만 원 넘게 올려서 판매는 하고 있더라고요. 프레시맨으로 따졌을 때는 스타콘돌, 마스크맨으로 따졌을 때는 터보레인저 뭐 요런 느낌입니다. 메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거대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드래곤인데 하나도 드래곤처럼은 안 생긴 녀석입니다. 슈미프 시리즈는 건담 만든 반다이 회사답게 스티커도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고요. 사출 색깔도 굉장히 예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색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스티커 작업만 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에 흰건 빨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개를 접고 착륙하는 느낌들을 뭐 줄 수는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바퀴가 접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이렇게 열어줬을 때 이런 식으로 땅에 랜딩하는 포즈도 너무 좋고 이 부분이 조금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막상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공중에서 전투할 때 여기서 이제 막 레이저 포 같은 거 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뒤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깜짝 놀라실걸?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보셨어요, 방금? 나오게. 아, 요런 부분들. 영화상의 에스컬레이터가 실제로는 토에이 회사 근처 그냥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였대요.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나는 이 바이오 드래곤 타는 줄 알았지. 예,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바퀴에는 요런 기믹은 없습니다. 요거 조립하면서 재밌었고요. 나중에는 급하니까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테이크 오프! 해가지고 날라서 타잖아요. 진작에 그렇게 타지. 여기 처음에는 랜딩해서 탔지. 자, 이 바이오 드래곤 어떻게 됩니까? 열리잖아요. 사방이 열리면 안에 와, 너무 귀엽습니다. 바이오 제트 1호와 바이오 제트 2호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악하지 않아요. 바이오 드래곤이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다면 바이오 로보요 두 채는 6만 원에서 7만 원대, 저는 이제 6만 5천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한 채를 소개해드리지만 저는 로봇 하나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으려고 두 채를 구입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건 잠깐 자랑이었고 요거 이렇게 살짝 내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뒤집어주고 요 안에는 이제 슈퍼메이저를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주먹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 바퀴들이 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열어주면 여기는 쉴드라든지 후추통도 들어있어요. 그 친구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요거는 이제 뒤로 넣어줄 수도 있고 요 친구도 꺾어주고 함교 같은데 요게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밀어서 요 빈 공간에 채워주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에 바이오제트 2호와 1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야 이거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 드래곤에는 이 슈퍼메이저가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슈퍼메이저 일격 필살 할 때 약간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느낌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이 바이오 로보에 들어있는 칼은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격 필살까지 가려면 바이오 드래곤까지 살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칼들을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신경을 쓴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나름. 여기도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티커인데 약간 뭐 스티커 작업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스티커와 이 도색을 절묘하게 섞어 넣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도색을 안 해도 될 정도의 훌륭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바이오 드래곤이고요. 자 이어서 바이오 로보 오늘의 메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귀엽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크긴 하지만 바이오 로보 DX 시리즈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크기 차이는 많이 나기는 하지만 비싼 가격에 우리가 바이오 로봇을 구할 수 없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드네요. 확실히 무게는 이게 초합금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기는 합니다. 네, 이 친구는 정크여서 보면은 안습입니다. 바퀴도 빠져있고 대신에 DX 시리즈의 좋은 점은 이런 거지. 캐노피가 열린다라는 거. 근데 레드원밖에 못합니다. 1인승이에요. 원래는 2인승이잖아요. 그렇죠? 뒤에 핑크5 타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도 2호기의 캐노피를 보면은 2인승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3인승이죠. 여기 이제 그린 투 블루 3 타고 뒤에 옐로우 4 타잖아요. 다른 이제 후레쉬맨이나 마스크맨 합치하면 5명이 같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조종석이 따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새로운 조종석을 만들 예산이 없었나?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바이오 제트 1호와 2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 캐노피가 따로 네, 열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DX 시리즈와는 다르게 조종석 두 개 다 사람이 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 양쪽이나 이런 데서 연기가 뿜뿜 납니다라는 것을 나름의 뭐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랜딩 기어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는 DX 시리즈와는 다르게 그냥 빼서 뒤집어서 여기를 넣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깜쪽같이 들어가죠. 자, 2호기입니다. 2호기도 예쁩니다. 나름 괜찮고요. 아래쪽에는 거의 까만색으로 많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랜딩 기어는 네, 내려주고 이 DX 시리즈의 랜딩 기어가 은색 초합금이어서 차가운 느낌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가져 놀았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다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 허리 부분이 또 이렇게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하얀색으로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 바이오제트 2호 누가 봐도 내가 세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줬고 바이오제트 2호라고도 써있고 여기가 조금 많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바이오맨에서도 그렇고 초합금 시리즈에도 이 친구가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고 반 이상 나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노피도 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3명 타고 있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발전한 느낌이 있어요. 자, 변신을 한번 시켜볼게요. 변신 어렵지 않습니다. 팔꿈치 주관절을 펴줍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줘요. 여기에 후드티를 뒤로 젖혀주면 이거 스티커 처리 하나도 없이 차출을 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호는 변신 끝인데 주먹을 넣어주면서 안쪽에 들어가 있던 2호기와 결합하는 파츠를 좀 꺼내줘야 됩니다. 꺼내기가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구멍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이 두 개랑 결합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 친구를 살짝 빼주고 돌려요. 그리고 발도 빼서 이거는 DX와 뭐 동일합니다. 이런 느낌들은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끝난 것 같지만 이 날개 파츠들을 이제 접어줘야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밀어주고 접어주면 비포, 애프터.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반대로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완성입니다. 바이오 로봇. 너무 예쁘죠? 실제로 DX 시리즈보다는 비율이라든지 가동률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DX 시리즈는 무조건 차렷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조인트를 벌려줘서 앞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가동률이 많이 늘었고, 여기를 이제 열어주면요. 팔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발 자체도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열리면서 옆차기까지 가능하고 무릎 구부림도 90도까지 가능한 꽤나 훌륭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뒤쪽에 여기를 늘려서 이런 발목 관절까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허리도 움직여져요. 허리도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 목의 움직임도 꽤나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 쉴드를 끼워주고요. 아까 이 바이오 드래곤에 넣었던 칼을 빼줍니다. 사실 저는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이 로봇가 일단 나오면 한두 번쯤 베리에이션은 있지만 대부분 한 번에 이기잖아요? 어린 마음에도 로봇가 나오면 이제 좀 재미없게 봤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 슈퍼전대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나온 이상은 슈퍼전대 시리즈들을 한번 싹 모아볼까. 앞에 그 막 썬발칸 이런 애들은 이미 또 가격이 조금 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바이오 로봇까지 보여드려봤습니다. 여기 추가 파츠가 후추통이 하나 들어있고 포징을 또 할 수 있는 설치선 한 쌍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실제 바이오맨에 나온 그 바이오 로봇도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오히려 이 슈퍼 미니프라에서는 완전 변형 합체 기믹까지 되면서 프로포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가동률까지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X 시리즈 합체에서 크기 비교까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주먹도 독각으로 따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주먹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 어렸을 때 추억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크기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는 하지만 진짜 어렸을 때 이걸 갖고 노르셨던 분들이라면 이거를 돈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영화를 재밌게 봤고 만화를 재밌게 보신 분은 이렇게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구하고 있다가 가격이 너무 세서 고민하는 찰나에 이 친구가 나와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떠올랐고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차차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을 누르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컨텐츠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퍼져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바이오맨 우주 특공대 우리들은 무적의 불사신이다. 푸쉬.